신규 확진자가 70명을 넘었습니다. 강릉의 요양병원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북방어장과 저도어장이 한시적으로 개방됐습니다. 어민들의 조업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강릉 커피축제가 다음 주 25일 개막합니다.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해 행사는 도심 전역에서 친환경 축제로 치러집니다.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관광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가 생태훼손이라며 반발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의 모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춘천과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면서 도내 하루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구정면의 한 요양시설에서 입소자와 종사자 등 어제 하루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오는 27일까지 해당 시설을 코호트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원주 21명과 춘천 15명을 포함해 모두 7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도내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원주 13명, 춘천 10명, 강릉과 속초 4명, 태백 3명 등 모두 43명이 확진됐으며 누적 확진자는 7,927명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었지만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치료병상 431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381개 병상이 운영 중으로 가동률이 각각 42%와 27%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병상 운용이 안정적이지만 최근 이어진 확산세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중등증 병상 68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조업 현장인 북방어장과 저도어장은 해산물이 풍부해 황금어장으로 불리는데요. 어로안개선과 북방안개선 사이에 있어 해경과 해군의 보호 속에 어민들에게 한시적으로만 개방되는 곳입니다. 요즘 이 어장에서 어민들이 한창 조업을 하고 있는데 늘 긴장감이 감도는 최북단 어장을 이하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해. 새벽 4시가 되자 항구에 있던 배들이 경쟁하듯이 질주를 시작합니다.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동해안 최북단, 북방어장과 저도어장으로 조업을 나가는 겁니다. 두 어장은 10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딱 석 달만 조업 시기가 겹치는데 어민들은 이 기간 동안 고기를 최대한 많이 잡아야 1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리고 나서는 많이 잡았죠. 많이 잡을 때는 뭐 우리 10kg, 100kg도 잡고 땡글땡글한 도치들이 줄줄이 그물에 걸려 올라오고 수백 미터 이상 깊은 바닷속에서만 잡히는 홍게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살아서 꿈틀대는 큼지막한 대문어를 잡아올린 어민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물어기가 한 20kg 나가는데 뭐 한 그 요새 물가비 이래도 한 20만 원 넘게 나가요. 지금 뭐 지금 사회에서는 일당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동해안 최북단 어장 두 곳의 조업어선은 5년 전보다 천여 척 이상 줄었고 어획량도 급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녹색 불빛부터 직선으로 저도어장 최북단입니다. 북방 한계선 NLL까지는 불과 1.8km, 배로 10분이면 닿을 만큼 북한 수역과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은 경비정을 총동원해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조업을 하다 순식간에 어장을 벗어나 단속된 어선이 40여 척에 달합니다. 저도 미크 북방어장이 입안 어선들을 대상으로 인원 미크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월선 및 피납을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렀던 어선들이 속속 항구에 들어오고 위판장은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활기가 넘쳐납니다. 동해안 저도어장은 1972년, 북방어장은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개방돼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1년 내내 최북단 황금어장에서 마음 놓고 조업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의 가을을 커피향으로 채우는 강릉 커피축제가 다음 주 2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올해 강릉 커피 축제는 이전과 다른 친환경 축제, 도심 전역에서 행사를 즐기는 분산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박은지 기자가 올해 축제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가을의 끝에서 강릉 도심 곳곳을 커피 향기로 채우는 강릉 커피 축제가 열립니다.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해 커피 축제는 공간을 이동해 구도심 대도우부 관할을 중심으로 연곡 소량기 캠핑장과 안목 커피거리, 녹색도시 체험센터 등에서 분산해 열립니다. 핸드드립, 로스팅 등 전문 대회는 녹색도시 체험센터, 구슬샘 문화창고 등에서 열리고 부스 운영과 체험, 시음 등 인파가 몰리는 대면 프로그램은 관아와 연곡 소량기 캠핑장을 주무대로 펼쳐집니다. 도심에 계신 분들께도 좀 다양한 축제의 형태들을 좀 보여주려고 일단 축제장을 도심 쪽으로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바다의 자연 경관들과 그리고 솔밭 이런 게 어우러져서 다양한 그 관광객들에게 강릉의 아름다움을. 대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관하는 시간대별로 1,500명, 소량기 캠핑장은 5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예약자가 우선 입장한 뒤 현장 예매와 입장이 진행됩니다. 하루 최대 인원은 1만 명가량으로 예상되는데 축제 나흘 중 주말은 사전 예약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KTX 강릉선 이용객은 열차표를 제시하면 예약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곡 캠핑장의 커피 축제 감성 캠핑 프로그램은 모두 예약됐고 일반 캠핑은 50에서 60% 정도 예약돼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축제 기간 KTX 강릉역과 커피거리, 연곡 소량기 캠핑장 등 주요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20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다만 모든 방문객은 예외 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확인서 등을 증명해야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함께하는 무장애 축제를 위해 다회용 컵 사용과 휠체어 무료 대여 등이 실시됩니다. 축제장 내에서는 시음 그리고 구매해서 드시는 음료들은 전부 다회용 컵을 활용해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퇴장하실 때는 그 컵은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또 100명의 바리스타가 선보이는 백인 백미 바리스타 퍼포먼스는 사전 예약을 받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고 커피거리, 캠핑장 등 야외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 시설은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최소한의 관광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정부 부처와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요. 환경단체가 생태복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나머지 산림복원 논의마저 중단해 곤돌라 시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민관협의회 논의를 거쳐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을 3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나머지 산림은 생태복원 추진단을 발족시켜 우선적으로 복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강원도와 정선군은 내년 5월 곤돌라 시설 운영을 목표로 부족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가리왕산의 해발 1380m 하봉 정상에 2600제곱미터 면적의 데크 산책로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관광시설 조성이 가리왕산 지형과 물길 등의 복원을 크게 방해할 것이라며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태 복원 계획과 그런 시설 계획 자체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가리왕산의 복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곤돌라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산림의 생태 복원안 마련도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강원도는 환경단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시설 설치 구역이 크지 않고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크 산책로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떠있는 구조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단 이유에서입니다.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그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정도로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리왕산 지형 복원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입장차가 여전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이제 원지형 복원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현 지형을 식생 복원에 이제 중점을 두고 복원을 하자.
이렇다 보니 내년 5월에 정식 개통하기로 한 곤돌라 관광사업 운영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대부가 추진단 그쪽에서 좀 정리를 해주던가 이렇게 돼야지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허가 여부가 좀 그걸 반영해서 좀 가야 되니까. 가리왕산 생태복원 추진단은 조만간 다시 논의를 벌일 예정인데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가리왕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인데요. 최승준 정선 군수를 화상으로 연결해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선 군수입니다. 네, 환경부와 협의한 관광시설 설치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생태복원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단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정부와 합의할 때에 가리왕산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시설만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고층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탐방객들이 이 관광을 할 때 그 동선에 따라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데크로드가 없으면은 탐방객들이 발로 밟아서 산림을 훼손할 수 있고 또 탐방로를 임의로 벗어나서 또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설치한 계획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내년 5월로 예상되는 곤돌라 시설 운영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또 추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에 좀 차질이 우려되기는 합니다만은 환경부하고 이미 다 협의를 마쳤고 또 산림청과 구기림 대부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내로 다 마치고 내년 봄에 이른 봄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개장을 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선군이 당초 계획했던 관광시설 면적도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시설 운영에 영향은 없는지 또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당초의 안보다 한 10% 정도 면적이 줄었습니다만은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점을 잘 활용하면은 손색 없는 탐방로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개장을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그 이 노약자나 또 임산부나 어린이나 누구든 교통약자들도 설치되어 있는 관광고도를 이용해서 가리왕산 정상에서 산림숲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관광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의 이제 지속적인 인구 감소라든지 그런 소멸 그 예정 위기를 조금이라도 좀 더 둔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경제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실시된 2022학년도 대입수능에서 도내 수험생 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4교시 한국사 탐구에서 응시 방법을 위반한 수험생 2명이 적발됐고 한 명은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 풀이를 계속하다 적발돼 이번 시험이 전부 무효 처리됐습니다. 4교시 탐구에서는 자신의 선택 과목이 아닌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작년에 9명, 재작년에도 4명이 적발됐습니다. 강릉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건물 83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고 집주인 86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식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릉 사천 지역 주민 70명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규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강릉 경포 사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천면 일대 주민 70명은 오늘 강릉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주식회사 강릉사천연료전지가 사천면 신대원리 일대에 건립을 추진 중인 20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2019년 민간 사업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기 위해 강릉시의 인허가 절차를 마쳤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동해시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오늘 종료됐습니다. 지난 4월 15일 문을 열고 219일 만이며 지난 17일 기준 동해시 접종 완료자가 7만 972명으로 전체 시민의 80% 가까이 접종을 마쳐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은 동해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삼척시가 올해보다 2.7% 164억 원 늘어난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삼척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사회복지 1,529억 원, 농림해양수산 858억 원, 환경 686억 원 등으로 일반회계 5,718억 원, 특별회계 362억 원을 합쳐 6,081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 예산으로는 코로나 극복과 관련한 사회복지 지원 338억 원,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과 기초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에 1,156억 원 등입니다. 강릉 지역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야 했던 고성 지역 잠수어업인들을 위해 고성군이 내년 3월까지 모두 3억 원을 들여 1인용 고압산소 치료기 2대를 보건소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기 일명 챔버는 대기압보다 높은 2에서 6기압의 고압 환경을 만들어 고농도 산소를 호흡하게 해 대표적인 잠수병인 기체 색전증과 감압병 등의 치료를 하는 장비입니다. 고성군에는 대부분 고령자인 314명의 잠수어업인이 있는데 챔버가 갖춰지면 이들 잠수어업인 치료 외에도 일산화탄소 중독과 당뇨 합병증, 근만성질환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